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알아볼 기어는 네. 바로 스튜디오 비교 분석입니다. 네네. 이게 USA 레스포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죠. 스튜디오는 200만 원 초반이었고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 언더였어요. 막 190만 원대 그죠, 막 그죠. 이랬었었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피폰에서 그 깁슨 커스텀 그죠. 깁슨이랑 협업해가지고 나오는 모델들 그런 모델들을 이제 보면은 가성비가 이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깁슨의 사실 사운드를 갖고 싶은 거지 그죠. 뭐 데칼만 가지고는 좀 사실 성에 차지 않잖아요. 근데 깁슨의 뭐 버벅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깁슨의 490R 480T를 사용한다든가 커스텀 버커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에피폰이지만 우리가 깁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성들을 고스란히 느낄 맞아요. 수 있게 100만원대 후반에 그렇게 많이 출시가 되고 반응도 좋고 평가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레스폴 스튜디오가 또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래도 깁슨은 깁슨이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에피폰의 머리를 살 것이냐 깁슨의 꼬리를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에피폰의 머리를 샀을 때 그 데칼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나한테 미련으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깁슨 레스폴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서 약간의 욕심을 버린 다음에 깁슨 어쨌든 USA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튜디오고 그쵸? 이제는 가격도 차이가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내가 고민을 했을 때 에피폰의 깁슨 협업 제품을 살 것이냐 아니면 깁슨 스튜디오를 살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본인이 더 그 가중치를 두는 그 영역에 고민을 좀 하시면은 여러분들 선택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그 레스폴 스튜디오 2024년 새 버전 나온 기념으로 그 이전 버전과 한번 비교해서 사운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지금 요게 이제 이전 버전이에요. 네네네. 지금 모던 컬렉션 시리즈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20만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237만원.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여기 보면 저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스펙만. 지금 뭐 바디 보면은 아주 뭐 단촐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레스폴 스튜디오라는 거는 사운드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거품을 좀 빼서 그죠. 가격을 낮추는 데 포커스를 맞춘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바인딩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 기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냉면인데 고명이 없는 거야. 고명 없다고 냉면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약간 그냥 뭐 잔재미가 좀 없다 뿐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민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고명 빼는 대신에 면을 더 주는 면을 꽃배기로 주는 그래요, 그래요. 민자라는 그런 주문법이 있었는데 약간 그 민자 감성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민자도 면 그 원자재값 많이 올라가면서 그죠, 그죠. 민자도 이제 안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고명이 빠져있지 사실 그 포텐 이런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쵸? 있다 이렇게 봐야 깁슨 되겠죠. 깁슨 스튜디오는 여러분 아까 그 인우 형 설명하신 게 정확하고 더 나아가서 그냥 조금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인건비가 좀 확 빠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더 가공하고 사람이 손을 더 가야 될 거의 부분들을 빼고 그냥 깁슨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완전 베이직함만 딱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픽업도 보시면 이제 490R, 480T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하게 될 이 레스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트 버커 프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데서 오는 사운드 차이가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요 긱백도 아주 멋진 거를 맞다. 하케 없죠. 네. 하케 감성은 또 못 느끼고요. 아주 좋습니다. 소프트 쉘 케이스가 근데 이 케이스 굉장히 좋아요. 제공이 됩니다. 지금 컬러 보시면은 이 위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이 기타가 바로 이 바로 밑에 있는 스모크 하우스 버스트 그리고 뭐 텐저린 버스트도 있고요. 와인 버스트도 있고 에보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기집이네요. 연기집. 연기집 폭발, 귤 폭발, 술 폭발 뭐 다 있고요. 에보니 색상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 오늘 먼저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다음 시간에 새로 나온 버스트 버커 프로 픽업의 새 버전 스튜디오와 비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 모델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이 모델이고요. 지금 뭐 고급스러운 거는 고급스러운데 이제 허전하죠. 왜 허전할까요? 바인딩이 없고. 그렇죠. 이게 깁슨 레스포를 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스튜디오랑 일반 그 스탠다드 모델에서 이것 때문에 좀 갑자기 확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어는 사실 달라질 게 없는데 근데 그 차이가 좀 많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리 색상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이 없으면 좀 티가 많이 나는데 쟤는 지금 넥 쪽에는 지판 쪽엔 바인딩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얘는 지판 바인딩도 없는데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이 스모크하우스 버스트가 약간 색감으로 조금 그 아쉬움을 좀 맞아요.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뻐요. 네, 예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튜디오를 사신다면 컬러를 잘 고민을 하시면 그런 심심함을 조금은 해소할 수가 있다. 네. 네, 그럼 바로 좋습니다. MR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MR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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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얹어 보겠습니다. 가 볼게요. 더블링이요.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솔로 가볼게요. 네. 아유, 역시 깁슨은 깁슨이네요. 그죠? 깁은 깁이죠. 네, 정리해 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죠.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것 때문에 깁슨 사는 거고. 맞아요. 정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보기에는 조금 심심 보일 수 있지만 사운드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깁슨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뭐 이거는 뭐 딱 들어서 이 사운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다음 시간과 이제 비교를 해서 그죠. 새로운 스튜디오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서 네. 이제 비교 듣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스폴 스튜디오 이전 버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새 버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